여기 보면은 차수가 1차단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미지수가 한 개다라는 거는 1원. 그래서 이것은 1원 1차 방정식이 얘가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거 3x 빼기 7x는 2x 빼기 15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거 요거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3 1로 넘겨. 더하기 15. 얘 1로 넘겨. 그러면 2x 더하기 7x죠. 그럼 요거 얼마죠? 9x죠. 그러니까 9x는 얼마예요? 18. 그러니까 x는 얼마예요? 9분의 18. 2918. 2죠. 네, 2가 이렇게 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거로 해볼까요? 자, 이거는 그냥 푸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 3, 4, 12. 빼기 3, 3은 9x. 라는 것은 4, 3, 12. 빼기 4, 4, 16x다. 이런 얘기죠? 예.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이에요. 1로 오는 게 이제 보기 좋겠죠? 그러니까 16 빼기 9가 되죠. 16 빼기 9는 얼마 납니까? 5. 5? 아니지. 자, 16 빼기 9야. 그럼 얼마 나와요? 7이죠. 이게 산술 잘해야 돼, 산술. 7x는 12 빼기 10이야. 그러면 0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7x가 0이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는 x 역시 0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를 딱 보았더니, 자, 이건 어떻게 생긴 거냐. 제 이거 PPT 치다 보니까 썼는데요. 사실상 3분의 1x 빼기 2는 5분의 1x 더하기 4. 이렇게 생긴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x에 걸려있는 거, x에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넘기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분수했잖아요? 이놈이 이런 것 같다. 이런 뭉태기가 이런 뭉태 같다. 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양쪽, 양변에다가, 15를 곱해. 여기 3하고 5잖아요. 그럼 15를 곱해. 그럼 3분의 15. 어떻게 돼요? 3분의 15. 5죠, 5. 아, 쉽게 해볼까요? 자, 15를 곱해. 얘가 분모에 있다 보니까. 15x 3분의. 15 곱하면 얼마예요? 예? 네? 30. 15 곱하면 어떻게 해요? 5분의 15가 되죠. 그러니까 3x. 아, 계산해버렸네. 쉽게 내놓고. 5분의 15x 더하기 15 곱하기. 아, 계산이 귀찮죠. 그러면 4 곱하기 15.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냥.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됩니까? 몇 x가 돼요? 5x 빼기 30은 3x 더하기 4 곱하기 15. 그냥 합시다. 자, 2를 두번 곱하면 30이죠. 30을 두번 곱하면 얼마예요? 60이죠. 네, 60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긴다. 하면은 5x 빼기 3x는 2x. 는 기존에 있는 60에다가 마이너스 30 여기로 오니까 플러스 30 이렇게 되죠? 90. 그러니까는 x는 2분의 90. 90을 반으로 뚝 잘랐더니 얼마 된다고? 45가 된다고. 이런 얘기죠? 네. x는 45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자, 재밌죠? 자, 다음에 이걸 보겠습니다. 자, 요거, 요 뭉태기, 요거 더하기 1은 요거다. 자, 그래서 3x 빼기 1에 요거 6으로 나눈 거에다가 1을 더한 것이 9분의 x 더하기 5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는. 자,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것을
이렇게 하고 싶다. 요거는 이제 6분의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1이 있고 요 9분의 이것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자, 양쪽에서 공통되는 걸 찾아내야 돼요. 보면은 6분의 내는 거하고 9분의 내는 거하고 공통을 보면은 이거 없애야 되니까 6, 1은 6, 6, 2, 6, 3, 18. 6, 3, 18. 자, 18을 생각해 보자. 18을 곱해요. 양쪽에 18을 곱해. 욕하는 게 아닙니다. 자, 18을 곱했어. 그러면은 18, 3x 빼기 1, 6분의 더하기 1 곱하기 18이죠. 18.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18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자, 18로 할게요. 그 다음에 18, x 더하기 5, 9분의 이렇게 되죠. 요거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6, 3, 18, 3. 어떻게 되죠? 2, 9, 18. 이렇게 되죠. 예. 네. 그러면, 3, 3은 9x. 3, 1은 3. 빼기 3 더하기 18. 자, 18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왜냐면 쟤는 그냥 혼자 1이었었기 때문에. 야는 어떻게 됩니까? 2x 더하기 5이 10.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를 딱 합니다. 18에서 3 빼면 얼마죠? 15죠. 그리고 이거는 9x 더하기 15는 2x 더하기 10이다. 이런 얘기죠. EX 얘를 1로 넘깁니다. 그러면 9 빼기 2는 7. 7X는 15 얘를 넘깁니다. 빼기가 되죠. 10 빼기 15.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5가 남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7분의 5다. 이렇게 풀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어떤 것이냐? 자, 1차 방정식 또 하나 풀어볼게요. 이번에 이제 길이가 250cm 줄이 있어요. 250cm 줄이 있다. 자, 줄이 자, 길이가 L로 할게요. L 길이를. 예. 자, 길이 렌스 L은 얼마? 250cm다. 250cm다. 인 줄을 요걸 갖다가 두 개로 잘라서 두 개로 잘랐다. 절단했다. 딱 반이 아니야. 두 개로 해서 잘랐어. 근데 길고 짧게 나왔다. 근데 반 자르는 게 아니죠. 예. 따라서 긴쪽 길이가 자, 긴쪽롱 하고요. 하나는 짧은 쪽 숏. 이렇게 나왔다 이거. 긴쪽 길이가 짧은 쪽에 두 배보다 40cm만큼 길게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긴 쪽을 X라 하고 짧은 쪽을 Y라 하자. 그러면은 긴쪽 길이가 짧은 쪽 길이의 두 배, 긴 쪽이 짧은 쪽 길이의 두 배에다가 40 길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러면은 여기 시가 하나가 나왔죠. 근데 미지수가 두 개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E1이라 그래요. E1이면 공식도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죠? 예, 네, 그렇죠. 이걸 알고 있죠. 얘는 긴 거하고 짧은 거 더한 거는 알고 더한 거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250이라는 거를 문제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자른 게 그거니까. 그래서 X 더하기 250 하나이라는 거 하나 하고요. X는 2y 더하기 40이라는 거, 요거 하나로다가, 아, 두 개로. 요거를 연립해서 풀면은, 예, 풀 수가 있습니다. 또 연립한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를 쭉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아, 자, 이렇게 잡읍시다. x 더하기 x 더하기 y는 250. 얘는 뭐죠? x 줄을 잘 맞춰야 돼. x는 2y 더하기 40이죠. 빼, 그냥 빼. 에? 뭘 빼요? 얘 빼기 얘를 뺀다 이거. 빼면 얘가 없어요, x가. 그러면 요거 x 더하기 y 빼기 x 더하기 y 빼기 x야. 그럼 뭐 남아요? y가 남죠. y는 250 빼기 2y 빼기 40이다. 이런 얘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얘가 일로 싹 와. 마이너스 2y가 넘어가면은 반대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2y 더하기 y는 뭐예요? 3y. 라는 것은 250 빼기 40이야. 250을 40 빼면 얼마 남아요? 210이 남죠. 예. 네. 그럼 뭐예요? 3, 7이 21이죠. 그러니까는 y는 7 땡겨라미 하나. 7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까? 아니죠. 예. 네. 각각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짧은 놈이 70. 그죠? y가 70. 그럼 긴 놈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 y는 70 알았어요. 70. 긴 놈은 요거지. 2 곱하기 70 더하기 40이죠. 2, 7이 10이다. 140 더하기 40. 하면 얼마요? 그치. 이게 180이지. 그쵸?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분은, 아, 또 교수님 무식하네. 이러면서, 이렇게 뭐로 해. 여기다 딱 넣죠. 그쵸. 그럼 뭐죠? x 더하기 y가 70이죠. 는 250. 쇽! 넘기면은 x는 250 빼기 70. 여기도 쉽죠. 180. 뭐 여기나 두나 같은 얘기죠.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연립 1차. 아까 한 것도 연립이 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연립 1차 방정식 또 보겠어요. 연립 1차 방정식. 자, A 지점에서 고개를 넘어서 B 지점까지 왕복했다는 것은 뭐냐면 고개를 넘었다, 왕복했다. 자, A 지점 딱 있고요. B 지점이 이렇게 있어요. 고개라는 거는 좀 높은 곳을. 자, 해설이 갔다. 이 고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B로 가고 다음에는 여기 B에서 다시 이렇게 해서 A로 오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왕복했다는 것은. 그런데 갈 때나 올 때 고개를 올라갈 때, 그러니까 갈 때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올 때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한 속력. 자, 올라가는 속력. 올라갈 때 속력. V로 할게요. 그냥 V1. 이것은 시속 2km. 시속 1시간에 2km 간다. 내려갈 때 이거를 V2라고 해봅시다. 이것은 얼마? 6km. 네. 올라갈 때 느리죠, 당연히. 차이 좀 많이 났다. 문제 내려고 낸 겁니다. 자, 과학적인 게 아니고 문제, 수학. 그런데 갈 때라는 것은 A에서 B로 가는 걸 갈 때라고 한 거잖아요. 이때 시간은, 걸린 시간은 타임이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올 때, 이것은 B에서 A로 갈 때죠. 이때는 얼마나 걸렸냐. T는 1시간 걸렸다, 이거 1시간. 이 걸렸어요. 그랬을 때 AB 사이의 거리는 여기서 이 거리에, 자, 여기서 요거 거리를 X라고 합시다. 여기 거리를 Y라고 하자고요. 네. 자, 이러한 이제 상태에서 우리가 연립으로 방정식을 세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으로 보면 시간이라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속력 V는 시간분의 거리죠.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은 V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예요. 예. 이제 갈 때는 자, X라는 거리하고 Y라는 거리를 갑니다. 근데 얘가 했는데 1시간 20분이 걸렸어요. 1시간 20분은 60분의 20시간이죠. 예. 1시간 20분에 걸렸다. 자, 그래서 올라갈 때 2, Y는 내려갈 때 6. 이겠다는 얘기죠. 요거는 자, 다시 요거 빼고 하는 거잖아요. 백으로. 그럼 올라갈 때가 Y가 되는 거죠. 2분의 Y. 내려갈 때가 X가 되죠. 내려갈 때 그러니까 6분의 X. 이렇게 한 것이 1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몇 시간입니까? 자, 이걸 환산해야죠. 1시간은 60분. 그러니까 60 더하기 20은 80분이잖아요. 80분, 80분, 60분에 80분. 그래서 3분의 4시간이 되는 것이죠. 네. 3분의 4시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여기까지 이제 도출이 됐으니 자, 우리가 이제 정답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2분의 x 더하기 6분의 y는 3분의 4. 공통이가 찾아내 보니까 6이라는 게 딱 나오죠. 예, 네, 그렇습니다. 6을 곱해 여기다. 그러면 3x. 여기다 6을 곱해요. 그럼 y. 얘는 여기다 6을 곱해요. 그러면 4이는 8.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요것도 찾아내니까 6이야, 6. 양쪽에다 6 곱해. 6, 6, 6 곱한다. 그러면 여기가 6이 될 거고, 그럼 여기는 x 더하기 여기 3y가 되죠. 요건 연립해서 푸시면 된다. 요런 얘기입니다. 자, 풀겠습니다. 푸셔서 x 더하기 y는 무엇이다? 몇 킬로미터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요. y라는 n은 어떻게 됩니까? y라는 n은 여기서 이제 y라는 n은 슉 8 빼기 3x가 된다. 그죠? 이거 y라는 n을 여기다가 딱 대입을 해요. 그죠? 그러면 3 8 빼기 3x 더하기 x는 6.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양쪽에다 3으로 나눠. 그럴 때 그 3분의 x니까 안 된다. 그쵸? 이건 그냥 가요. 3, 8, 24. 빼기 3, 3은 9x. 더하기 x는 6. 그러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에, 요거를 계산한다. 그럼 요건 마이너스 8x. 24 마이너스 8s는 6이다. 자, 그러면은 24 빼기 6은 8x죠. 24에서 6을 빼면 얼마 나옵니까? 24 빼기 6. 그러면 10, 얼마요? 8. 이게 나오죠? 그러면은 8x는 18이잖아요. 그러니까 x는 얼마예요? x라는 것은 8분의 18. 양쪽으로 2로 나눠. 4분의 9 킬로미터죠. 4분의 9 킬로미터예요. 그러면은 4분의 9 킬로미터를 여기다 대입을 해. 예. 자, 하시면 여기서 x 요거 3 곱하기 4분의 9 더하기 y는 8이죠. 자, 예. 얘를 로 넘겨. y는 8 빼기 3, 9, 27. 4분의 27이에요. 이거는 4분의 3, 8이, 3, 4, 8이 30이죠. 32 빼기 27이죠. 그럼 얘는 얼마죠? 4분의 32 빼기 27. 하면 얼마 나오죠? 10 안 나오죠. 0. 그리고 12 빼기 7, 5 나오죠. 5. 네, 그래서 4분의 5. 그러면 x가 4분의 9고 y가 4분의 5야. 그럼 이거 합치면 얼마 되죠? 4분의
4분의 14. X 더하기 Y는 4분의 14 킬로미터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건 이제 약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7 킬로미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복잡은 했지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또 연립 1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올해 주민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남자는 6%가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자를 딱 통계를 봤더니 3%가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주민수가 9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9명이 늘어나가지고 912명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해 이 마을의 남자의 수는 몇 명이고, 지난해 남자 수는 남자의 지난해 남자의 수는 몇 명이고를 X라고 합시다. X명이고 지난해 여자의 수는 Y명이다. 그래서 각각 X는 무엇이고 Y는 무엇이냐 이걸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해 남자 수를 X라고 지금 했죠. 그래서 올해 남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난해가 X예요. 그러면은 올해는 그러면 남자 늘어났잖아요. 그럼 X 더하기 6%, 100분의 6, X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올해 여자는 줄었어요. 그럼 Y 얼마 줄었냐? 3% 빼기 100분의 3Y다. 이러한 얘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1.06X가 될 것이고요. 이거를 계산하면은 0.97Y가 되죠. 자, 그래서 1.06X, 0.97Y 이렇게 된다.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했냐, 데이터가. 자,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가 XY였잖아요. 그래서 X하고 Y에서 9명이 늘어난 거가 912명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9는 912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거 여기서 나온 거 있죠. X가 뭐죠? 1.06X. Y가 뭐죠? 0.97Y. 얘 한 것이 912명이라는 거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걸 두 개 가지 연립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슉 와가지고 X 더하기 Y는 그럼 얼마냐? 요거 샹 912 빼기 9를 한다. 그러면 903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 소수점 없애봅시다. 106X 더하기 97Y. 그러면은 이쪽은 912에다가 100을 곱한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푸시면은 여기서 과정을 생략할게요. X는 얼마 나오냐? 401 나오고요. Y는 502가 나와요. 네. 그래서 구하는 남자 수 401명, 구하는 여자 수 502명. 이렇게 된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